분지충관하여 그러니까 큰 의지를 뽐내고 조사관을 통하여 현관이나 조관이나 같아요. 현관을 아까 줄이면 조사관을 조관이라도 하고 현관이라도 해요. 같은 말이요. 일문 침입하니 한 문으로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기가 공부하는 것만 물고 늘어져야지 이것하다 저것하다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나무암 탑을만 하는 사람은 나무암 탑을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석가가 나와서 그렇게 꼬여도 안 듣고 달마가 나와서 꼬여도 안 들어. 나무암 탑을만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문 침입이죠. 또 참선한 사람은 참선만 물고 늘어져요. 통할 때까지. 그게 하나의 문으로만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다른 과소비를 안 하죠. 거품이 안 생기죠. 낭비하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오파 동원이라 다섯 줄기가 근원이 같단 말이죠. 오파란 것은 아까 오종입니다. 임재종, 유황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그 오파가 근원이 또 같아요. 근원은 내나 육조, 육조가 근원이죠. 육조에서 다섯 갈래로 나왔으니까. 역변 노추하여 규모가 광대하니 용광로에다가 큰 쩌부치를 막 달고 가지고 막 굽어내야 되죠. 포항 제철소가 노추요거. 거기서는 뭐든지 다 만들어내죠. 쇠부치는 막 녹여가지고 전부 다 기차 것이 이제 바퀴도 만들고 무슨 쇠부치도 만들어내고 뭐든지 만들죠. 그것을 두루 거쳐서 역변이란 말은 그래서 금도 순금이 되려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재련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도 백년 연금이란 말이 있어요. 100번 그 금의 그 찌꺼기를 자꾸 굽어내고 다 녹여가지고 용광로에다가 100번 단련을 한 그 순금이라야 진짜 정금이라요. 순금이 정금 아니요? 100년 정금.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은 쉬운데 그렇게 잘 하기가 어렵겠죠. 100번이나 단련해. 그게 바로 역변이라. 역변이란 말은 여러 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조사스님 문화에서 조사의 가르침과 공부를 단련하고 그렇게 한다면 큰 절도 짓고 큰 신도를 많이 갖는 것도 시주 단련이라고 하죠. 단련한다고. 그것도 용광로에 굽듯이 단련한다고. 단련이란 말이 내가 이렇게 쓰인가요? 이렇게 써도 되고 여다 불화를 해도 되고 여다 또 불화를 해도 되고 불에다 결국에 쇠를 불에다 달구니까 단련하는 거예요. 용광로에다 굽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규모가 광대하니 규모가 그 굉장히 넓고 크다 말이죠. 오종과품이 치시한 그러한 법이 아니라 규모가 그 법이 규와 모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규와 모로서 만들죠. 저 종도 그냥 만들지 못하잖아요. 종을 처음에 뻔떠가지고 그 거푸집에다가 녹여가지고 그대로 부어내면 그렇게 나오죠. 그게 규모라요 사실은. 요즘 사람들 건축할 때 규모를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설계하는 대로 하듯이 그런 규모가 넓고 크니 원기 오가의 강력헌된 진출 단경이니라. 그 오가의 다섯 집은 아까 운문 조동 무슨 법안 그런 다섯 집의 강요를 살펴보건된 원자는 살필 원자요. 살펴보건된
그 강요가 어디서 나왔느냐? 모두 이 법보단경에서 다 나왔어요. 육조신인 법을 가지고 오종가풍이 벌어졌다 말이야. 오종의 그 강요가 다 육조단경에 나온 거다 말이야. 강요란 말은 강한 그물, 그물이 이렇게 큰 그물이 있는데 고기 잡을 때 그물 가에 이렇게 팔뚝같이 큰 별이, 벼룩줄, 그것을 강이라 하고, 요라고 한 것은 요 옷을 들 때, 한복이나 뭘 들 때 여가 오다녀. 목 뒤에 이 요 옷깃. 그게 중요하거든. 그러니 그것만 들면 다 들리죠. 그물도 가에 큰 밧줄만 잡아 당기면 그물 수천 코, 수만 코가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에는 강과 같고, 옷에는 요와 같은 게 강요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강요라고 합니다. 강목이라고 할 때는 그물 코까지 다 말해서 강목이라고 하죠. 강요를 전부 살펴보건대는 원자는 살피론 자 모두 탄경에서 나왔느니라. 부탄경자는 원관하고 입풍하며 이명하고 사비하여 대저 법보탄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말은 간이하고 말은 쉽다 말이야. 쉬울 간자요. 간이하고 간편하고 굉장히 간단하고 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의미는 풍부해요. 그 속에 함축한 내용이 풍부하다 말이야. 의미가 풍부하며 이치가 밝고 성리가 진리가 참 굉장히 투명하게 밝고 온갖 사가 갖추었어요. 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 사법, 현실은 사라고 하고 진리를 이라고 하죠. 이와 사가 다 구비가 되었고 다 박다 이거요. 그래서 구족 재불 무량 법문하여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법문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육조 단경, 단경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속에 부처님 법문까지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단경만 잘 독파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을 육조단경으로도 정했잖아요. 보조국사는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삼았죠. 우리나라 고려 때 보조국사는 평생을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삼고 대서장을 벗으로 삼아서 공부를 했잖아요. 단경이 참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단경보다 더 좋은 간편한 책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한량없는 법문을 구족하여 낱낱 법문에 한량없는 묘한 의미를 갖추었으며 낱낱도 묘한 의미에서는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다 발휘를 했으니 육조단경이 그렇다만 여기는 육조단경에 대한 찬양이죠.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은 대학교 교수인데 녹음 테이프다 법문이라고 이렇게 또 써놨어요. 법문한 녹음 테이프 내가 것이 통고사에서 하원 법문할 때 했는데 이렇게 대학교 교수라는 분이 하원 법문이라고 이렇게 써 이렇게 쓴 것은 틀려요. 글자 발음은 똑같아도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글이 아니요. 경문은 맞지만은 경이라고 할 때는 경문할 때는 이자를 쓰지만은 법문할 때는 이자를 안 쓰고 문문자를 써야 돼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을 통하는 게 문 아니요. 범부와 성인들이 이 법을 통과해서 이 법에 의해서 출입을 통하는 것처럼 이 법에 의해서 생사고해도 벗어날 수 있고 열반도 얻을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고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출입을 통할 수 있는 문과 같다 해서 비유로 문문자를 쓴 거요. 그러니 이 육조단경은 즉 미륵누각 중이며 즉 보현 모공 중이라 이 말은 하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하엄경 입법계품에 하엄경에 보면은 53 선지식을 낱낱이 친견한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이제 미륵누각에 들어갔죠. 미륵보살에게 법을 배우려고 미륵보살을 찾아갔는데
위륵보살이 계시는 그 집이 누가 가뇨?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어마어마해서 수백 년 자기가 신통을 가지고 도수를 가지고 수백 년을 누비고 다녀봤자 위륵의 그 집이 끝도 한도 없어요. 무한의 집이라 끝이 없어서 그 미륵의 누각을 다 살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그런 누각이 화엄경 그 입법기 품에 나옵니다. 미륵보살이 깨달은 그 세계가 그마치 광대 위변하고 무한의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누각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수백 년 수천 년 달려가봐도 비행기 타고 가봐도 그 끝을 다 볼 수 없는 그런 집이란 거예요. 그래도 그쯤 돼야 집 되었다고 집을 지었다고 자랑할 만하지요. 예? 요즘에 뭐 몇 층 고층 건물 있으면 돈 꽤나 있어가지고 그것 좀 잘 지었으면 남한테 자랑하지요. 나는 부자라고 돈 많다고. 그런 정도는 여기다 대면은 비교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강물 귀신이 홍수가 지니까 말이죠. 물이 범람해서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물장구를 치면서 하백이란 놈이 세상에 온 천하의 모든 것은 다 나의 이 강물 안에 다 들어온다고 말이야. 얼마나 좋다고 굉장히 내놓으라 하고 의시됐는데 차차 강물을 따라서 700리를 따라서 남태평양으로 태평양 바다에 가보니까 아이고 비교가 안 돼요. 자기 낙동강 같은 그런 강은 저리 가라고 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장자 남화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크게 아는 것에 비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현 모공중이라 보현보살 또 53선지식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제동자가 찾아간 그 선지식이 보현보살인데 보현보살이 털구멍이 있는데 털구멍은 지극히 한 적겠어요? 땀구멍인데 그런데 그 털구멍을 털구멍이 적어도 적은 게 아니라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지극히 작은 속에도 시방 광대 무변한 세계를 그 속에다 다 집어넣고도 남거든.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의 털구멍 속에 가가지고 수천만 번 걸음을 걸어봤자 다 끝이 없어요. 아까는 미륵이 사는 집이고 여기는 보현의 몸속에 털구멍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화엄경은 참 대단하죠. 이 허공보다 더 큰 법문이 화엄경이고 바닷물보다 더 큰 것이 화엄경 법문이라요. 그러니까 바로 육조단경이 미륵의 누각과 같고 보현의 털구멍 구멍궁자 구멍 그 가운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에 잘 들어가는 사람은 곧 선제와 같을 것이라 화엄경에 나오는 53선지식을 낱낱이 친견해가지고 일생에 성불한 그런 대표적인 가장 위대한 보살이죠. 선제가 선제동자는 태어날 때 자기 집안에 창고마다 집안에 금은 칠부가 가득가득 찼다 해서 선제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탄생할 때 자기 집안에 금은 칠보가 가득가득 찼어요.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면은 다 먹고 살기 좋은 거요. 생활이 풍족해져요. 박봉한 사람들이 살면은 대형사고가 많이 나죠. 성수대교 무너지고, 뭐 저것이죠. 무너지고 말이에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뭐 저 행주대교 무너지고 그거 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IMF도 뭐 바쁘게 되고 본 있는 사람이 나오면 선제같이 그렇게 재산이 착한 재산이 있다 해서 그래서 선제라고 해요. 법에다 비유한 거죠. 마음속에 그 선공덕을
많이 갖춘 그런 의미에서 선제죠. 1년간에 원만 공덕하여 1년의 사이에 공덕을 원만하게 해서 여 보현 등하며 여 재불 등이니라. 보현보살과 더불어 같으며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같을 등자요. 같으니라. 그러니까 선제동자는 일생에 보현보살과 더불어 같이 동등하게 되었고 부처님과 동등하게 되어서 성불 했기 때문에 바로 육조단경 법문도 가음경 그 법문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말한 거죠. 석호라 단경이 이 후인의 전략이 태다하여 그런데도 애석하다. 애석할 석자요. 애석하게도 법보단경이 후인들의 전략함이 너무 마음에 많은 것이 되어서 후인들이 법보단경을 전략이란 말을 자꾸 줄인 거예요. 줄이고 줄인 것이 생략하고 또는 절취하고 절취하고 생략을 너무 많이 해서 육조 단경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원본을 다 보기가 어렵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견 육조 대전지 지인저 육조 스님의 대전한 크게 온전한 가장 육조 스님의 풍부하고 유대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종지를 못 보게 되었어요. 자꾸 줄여버리고 줄여버리고 하니까 이 많은 법문이 그냥 반토막 나고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삼천리 강토도 그렇지 않아요? 반동갈이 되어버렸죠? 반동갈이 된 것이 뭐 대단하겠어요? 그와 같이 육조단경도 많이 쪼개버리고 많이 그 줄여버리고 많이 그 없앴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덕이는 덕이 스님이 이것을 지금 이 육조단경을 수집해가지고 편찬한 덕이본 단경이요. 지금 덕이라는 스님이요. 덕이는 유년에 상견 고본하고 어린 나이에 일찍이 옛날 고본을 보고 옛날 고본 육조단경을 보고 일찍상자 보고 좌후로 변구하여 그로부터 좌후하여 거지 말고 좌후로 그 뒤로부터 두루 구하여 육조단경을 여러 곳에서 두루두루 모두 검토하고 찾아서 말이죠. 두루 구하여 구하기를 30여 년을 했더니 7일째 자는 해제 자입니다. 30여 년. 30여 년 동안을 육조단경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두루 있는 것을 모두 다 수집했다 말이죠. 수집도 하려면 이런 수집하는 게 좋아요. 무슨 수석이나 뭐 모아놓고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수석 가지고 갈 거요. 수석 아무리 모아봤자 견성하기 어렵잖아요. 근 득통상인, 근자의 득통상인이 신도 전문하여. 근이란 말은 요사이 말이에요. 득통상인의 신도 전문이라. 찾아온 온전한 글을 얻어서 득통상인이라고 하지 말고 득자는 동사로 해석합니다. 통상인이라고 해요. 통상인은 한자 이름만 딴 거죠. 득통인지 무슨 해통인지 도통인지는 몰라도 상인은 스님들을 그냥 도가 높은 사람을 상인이라고 해요. 상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어린 중을 상자라고 하지만은 원래 이 상자는 굉장히 높은 사람을 상자라 하고 요즘에 어린 중을 상자라고 하는 것은 요자를 써야 돼. 도울 자자. 또 이렇게도 써요. 스승 밑에 어린 꼬마 중들을 상자 중은 이렇게 써요. 도울 자자요. 좌천동 갈 때 상자 중. 이 상자는 굉장히 높은 상인이라요. 유마경에 유마거사하고 문수보살하고 말할 때 그런
보살들을 상대인이라고, 피상인자는 나녀 수대라. 저 상인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 상인은. 최상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 보살들 모두 다 그런 정도가 상인이죠. 상등 인간이요. 이걸 다 헷부르고 지금 취약하는데요. 통상인이 그 육조단경을 찾아서 가지고 온 온전한 글을 근자에 얻어가지고 수간어 오중 휴위암하여 드디어 숫자 오중이란 땅 이름이요. 오중 휴위암이라는 휴위암 절이요. 휴희. 절치고는 이름이 좋으네요. 쉬고 쉰다. 휴휴 선원, 선함. 음식은 쉬면은 못 쓰지만은 마음은 쉬어버려야 돼요. 음식 쉬면은 변질돼가지고 직중도 걸리죠. 그러나 마음은 쉬고 쉬어서 마음이 무심경지에 들어가면 참 좋은 거죠. 우리 전쟁도 쉬니까 좋잖아요. 남북한이 휴전 상태니까 좋잖아요. 쉬고 쉰다. 쉬리자요. 휴식이라는 그 두자가 다 휴식한다는 휴리자요. 휴휘 선원에서 발간을 했단 말이죠. 드디어 책을 간행한 것을 발간한 것을 간자로 책일간자요. 수간어 오중땅 휴휘 선원의 선함에서 발간을 해서 여제 승사와 동일 수용하노니 모든 훌륭한 선비들과 훌륭한 사람들, 훌륭할 승자, 동일하게 수용하고자 한다 말이야. 육조의 법문을 우리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고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갖기를 희망한다는 말이야. 수용은 복수용하듯이 이 육조 스님의 법문을 모두 다 같이 받아 쓰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유원 개권거목에 직입대 원각해하여 오지 바라건댄 책을 열고 눈을 들매 눈뜨고 책을 볼적에 직입대 원각해하여 바로 큰 원각의 바다에 부처님처럼 둥글게 원만하게 깨달은 그 원각의 바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 그 세계에 바로 들어가서 큰 대원각이요 큰 위대한 원각의 바다에 바로 들어가서 속불조 해명 무궁하면 사여 지원이 만이리라. 부처님과 조사의 해명을 무궁하도록 이렇게 있는다면 부처님의 해명을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게 있게 된다면 사여 지원이 만이니라. 이것은 나의 바라는 뜻과 원이 아주 만족해진다 말이야. 그게 소원이란 말이죠. 지원은 원나라 때요. 원나라 세조 27년 서기로는 1290년이죠. 원나라 세조 임금의 연호가 지원인데 지원 27년 경인년을 경인해 중춘 이래 지금도 중춘이죠. 2월 달에 중춘이요. 정월 달은 맹춘 초춘이고 서를 하노라. 서랑은 이제 별서자가 서문서자나 같아요. 이 서문을 짓는다. 머리말 서문을 누가 짓죠? 기억나십니까? 덕이가 썼잖아요. 고군비교. 덕이 스님이 서문 쓰신 겁니다. 서문 했으니까 조금 쉽시다. 이제.